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의 변화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평행한 선 그렸어요. 그러면 삼각형을 쌤이 이렇게 매번 그릴게요. 삼각형을 그리고 또 한번 삼각형을 그려보아요. 짜잔. 삼각형을 그릴 때마다 삼각형의 넓이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밑변도 달라지지 않았고 높이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밑변과 높이가 그대로면 모양이야 어쨌든 항상 동일한 넓이를 갖는 삼각형이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산을 이렇게 하니까요. 맨날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이다. 계산이 변치 않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도 변치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자, 여기에 요 분홍색과 검은색만 볼게요. 이쪽의 넓이는 두 사람에게 모두 공통이죠? 근데 전체 넓이도 변함이 없잖아? 그러면 이쪽 부분, X표 친요 나비 넥타이 부분끼리 넓이도 서로 같아야 돼요. 아, 토끼 같은데? 뿅뿅. 아, 참, 장난치지 말고요. 자, X가 있으면 이 주황색 부분의 넓이와 X의 덧셈한 것은 주황색 X의 덧셈이랑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된 나비 넥타이 모양이 있으면 이쪽 윗부분과 아래쪽, 왼쪽과 오른쪽 부분이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거 알고 갑시다. 꼭지점을 스르르 밀었을 때에도 삼각형의 넓이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 ACP라는 삼각형 있죠? 자, C를 꼭지점으로 생각하고 쌤이 B쪽으로 스르르 민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럼 옮겨질 때마다 그 삼각형 넓이는 변함이 없죠. 그죠? 네, 그래서 B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는 다르지 않은 거죠. 나중에 문제 풀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 하나 더 할까요? 그럼 이쪽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은 또 다른 삼각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여기 A, Q, C죠. 왜 똑같지? 왜 똑같냐면 자, AC를 이번에는 밑변으로 하고 P를 스르르 밀어서 Q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넓이가 같아요. AC를 밑변으로 하고 P를 스르르 밀어서 Q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여전히 변함은 없죠. 요거 예전에는 우리가 등적 변형이라고 불렀어요. 쌤 어린 시절에 한자를 좀 많이 썼었죠, 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 넓이인데 넓이. 등적, 넓이가 늘 같애 변형. 모양이 바뀌어도 넓이가 변하지 않어라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자, 이번에는 얘네랑 똑같은 또 다른 거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뭐가 또 있나? 그러면은 또몇개좀 구할 수 있는데. 예. 아까 스르르 옮겨서 이번에는 초록색을 이쪽으로 딱 갖다 댔다고 생각합시다. AQC. 그럼 이번엔 A를 꼭지점으로 B로 옮겼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러면 BQC의 넓이는 AQC랑 똑같죠. 이렇게 스르르 밀었을 때, 예. 높이를 변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즉, 평행한 두선 사이에서 스르르 밀었을 때는 넓이는 변함이 없더라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쌤이 얘기하지 않았던 또 다른 삼각형은 혹시 있을까나? 퀴즈, 퀴즈. 혹시 그런 걸 보게 되시거든? 아, 여러분들도 드디어 이제 그런 걸 보는 눈이 생겼구나. 스스로 뿌듯해도 괜찮겠어요. 네, 한번 더 찾아보시고요. 쌤은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옮기는 것 자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뭔가를 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종합 능력이 좀 필요해요. DFE의 넓이 구하라 그랬는데요. 색칠한 부분이죠. 쌤이 여기를 B, 여기 넓이를 A라고 부를게요. 그럼 ABF는 16이다, BCE는 13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ABD의 넓이와 그리고 BCD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16 더하기 A와 13 더하기 A 더하기 B가 같다는 얘기 아닐까라는 게 불현듯 떠올라요. 그러면서 식이 세워집니다. 식을 세운다는 건 뭔가 하나 관찰했다는 얘기죠. 그 특징을 식으로 잡아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A 없어지고요. 13과 6 없어집니다. 그러면 B가 얼마? B가 3인 것이죠. 끝. 아, 그렇구나. 네, 색칠한 부분이
3이었구나.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고 해서 전부 다 지금 배운 지식만 쓰는 건 아니야. 요거는 별첨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이번엔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인데, 오, 뭐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직사각형도 아니라 조금 첫인상은 당황스러워. 근데 잘 보면 D에서, 다시 봐봐. D에서 마주보는 AC의 중심으로 여기 O로 선을 그렸죠? 또 A에서 마주보는 CD의 중심으로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 중점을 연결하고 있는데, 그때 생겨나는 이 중점 F 있죠? 이게 뭐야? 무게중심이잖아요. 아, F가 무게중심이었어. 맞아. 이게 무게중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의 넓이는 전체의 3분의 1. 무게중심이 갑자기 기억나요? 60의 3분의 1인 20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어요. 그래서 O, C, E, F의 넓이가 20이 됩니다.